예,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 장로 형제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그 방문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어느 지역교회 그 장로 형제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장로로 오랫동안 섬겨오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을 펴는 그런 형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개적인 그 강단 사역 이런 데에는 잘 참여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죠. 말씀을 잘 펴지 않는 형제입니다. 그 표현이 참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편다 혹은 말씀을 본다 이런 표현들을 익히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참 아름답고 그 영적인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펴는 형제는 아닙니다. 참 겸손하게 느껴졌고 참 마음에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참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함께 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해서는 이제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상 16장에서 그가 왕이 된 일을 기록해주고 있고 이제 22장까지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기록이 마쳐지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의 삶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은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본문을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22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보여지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구분은 전쟁을 따라서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이후 이렇게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파트에서 1절은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사마리아, 즉 북왕국 사마리아를 포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2절과 3절에서 이제 포위한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절에서 아합 왕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5절과 6절에서 아람 왕이 또 다른 확대된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그 확대된 요구에 대해서 이제 아합 왕이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아합 왕의 이제 답변이 9절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벤하닷 사이의 설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전쟁과 그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아합 왕이
굉장히 그 불리한 이 여건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전쟁 속에서 아합은 그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책 회의를 통해서나 그 뒤에 내용을 볼 때에 아합 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는가? 그것은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목적 때문에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22절부터 34절인데요. 22절에는 이제 내년 이맘때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아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즉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고 이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람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이런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이런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31절부터 34절까지는 전쟁이 종결이 되고 이제 강화 조약이 맺어지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합 왕은 아람 왕 벤하닷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두는 것은 물론 그와 함께 외교 조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아합 왕이 그 사람을 살려두었으며 또 그러한 외교적 조약을 맺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따라서 이제 35절부터 42절까지는 아합 왕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탄과 경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3절은 그러한 경고를 받은 아합 왕의 태도라 그럴까요?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20장의 개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장에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겠다.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20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인들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세의 다음 세대는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민족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어제 그제 한 이틀 사이에 그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묵상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를 쓴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그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의 삶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목자이신가?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알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 제가 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이런 구절들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7장 17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또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스겔서는 그 쓰여진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이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그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쓰여졌던 예언서죠.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에는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2장 16절에는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6장 38절에는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죠. 예,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무엇을 성취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는 스스로 계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해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고, 즉 계시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방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런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오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이다,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이다, 나는 통회하는 자를 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증명되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신구약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제대로 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던 당대, 그 당대는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길 원하시는지, 그들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편 23편 한 구절이 또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시는 분이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것이 가장 싫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의하고 항거하던 그 젊은 날, 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실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실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실까? 그 이기적인 것 아닐까?
제가 구원받고 났을 때 그 생각은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렇지, 내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시는 것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중심에 놓으시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최고로 생각해 주기를 원하실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분만큼 뛰어난 분이 없으시다.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만큼 나를 잘하시는 분도 없고 나를 책임지실 만한 분도 없고 나를 인도해 주실 만한 분도 없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8장 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을 아주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분을, 그분의 명예를 얼마나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나타난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이름 단순히 뭐 홍길동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뛰어난 이름인지, 놀라운 이름인지,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어떤 교리적인 그 논쟁 때문에 그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구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 취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 그리고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면 최상의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죠.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 교제에서, 우리 기도에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최고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가고 있는가? 저는 그 20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생각이 그런 대로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내가 알게 하겠다. 20장에는 아합 왕이 아람 왕을 전쟁에서 이기고도 아람 왕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32절을 읽어보실까요? 20장 32절.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아람 사람들이죠.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되이다. 예, 갑자기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예, 언제부터 형제가 됐는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하면서 34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지금도 우리는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 외교적인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 시대에도 역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외교적인 관계가 대단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아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멀리는 이제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고요. 아마 수십 년 후에는 이제 아람을 완전히 집어 삼키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는 서로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힘을 의지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외교 관계를 필요로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자기의 지혜대로 그냥 저 나라와 우호 조약을 맺고 저 나라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안전하게 될 것이야.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기 계산을 맞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산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저 그 우리의 지혜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도 외교관계를 잘한 것 같죠. 그러나 실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계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에 상수로 늘 포함시키는 것. 지난 주일에 우리 지광 형제님 그 복음 전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투명 인간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다급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늘 계산해야만 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전쟁에서 이 두 번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것은 아람보다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왕은 전혀 지금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적국 때문에. 그 적국이 했던 말, 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신일지는 모르지만 평지의 신은 아닐 거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평지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참 말조심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거스르는 말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실까. 뒤에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전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거기는 남왕국이죠. 그때에 아주 강력한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 적국에서 했던 말은 우리에게서 벗어난 그런 나라는 없었다. 우리의 힘으로부터 건져낸 신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가 정말 너희들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시겠느냐? 못 건져. 그냥 항복해.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가 못 건진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도전하고 함부로 여기면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운 상황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퇴각을 하고 말았죠. 어떤 사람들이 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험을 혹시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그 이름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듣고 계신다, 그리고 개입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기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계산에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입증해 오신 분이고 입증해 가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입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단편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작가가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을 썼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는 아주 유명한 동화인데요. 라퐁텐의 우화라고 하는 그런 동화집에 실려있는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펄펄 흘리면서 노동을 했죠. 수고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많은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는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배짱이는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할 때 계속 놀고 노래하고 쉬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뭐 다 알고 계시는 동화입니다. 그러나 이 동화는 뭔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를 이제 이 작가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형이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은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그런 수입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수고를 많이 해서 그 많은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배짱이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놀기만 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쇼핑만 하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돈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형에게서 돈을 빌어다 쓰고 아니면 자기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어찌나 그 화술이 좋든지 그 사람이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잘 구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다 그에게 돈을 다 빌려준 사람들이었는데 그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이 동생과 채무자가 나타나서 큰 금액의 빚을 당신의 동생이 나에게 빚졌으니 대신 갚으시오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수억의 돈을 이제 형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형은 쓰라리는 마음이죠. 내가 언제까지 네 돈을 갚아줘야 되니 너는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돈 쓰고 호랑방탕하는데 너 언제 정신을 차릴 거니? 그렇지만 이제 동생이 안타까우니까 그 부채를 갚아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채무자와 동생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가짜 채무였습니다. 그냥 형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이렇게 해서 수억 원의 돈을 가지고 두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배우자가 어느 도시에서 아주 최고의 갑부인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대기업 오너의 딸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성과 오늘 갑자기 결혼을 한 거예요. 형이 놀랬죠. 내 동생이 어떻게 그런 여성과 결혼하게 됐지?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동생의 부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산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자기 동생은 순식간에 수백억의 떼부자가 됐습니다. 형이 허탈했을까요? 어땠을까요? 허탈하죠.
나는 평생을 열심히 쉬지 않고 밤늦도록 수고했건만 동생은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보다도 10배, 100배나 많은 그 돈을 한 번에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작가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배짱이를 보십시오. 매일 놀러 다녔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동화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이 계산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작가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유효한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애의 너머에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부자가 됐던 동생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경험하고, 아, 나의 주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셔, 이런 분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함께하시고 또 더 많은 주님을 경험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